자, 프란체스코 교황은 바티칸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인기 비결은 뭔지 이미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는 특유의 겸손함으로 12역 신도와 첫 대면했습니다. 첫 남미 출신의 유럽 밖에서 교황이 선출된 건 1282년만. 프란치스코 1세가 교황이 된 것 자체가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최대 파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며 동성애와 낙태 문제도 끌어안았지만 성직자들의 성추문에 대해서는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ambini morti, bambini feriti, bambini mutilati. 극심한 피부병을 앓는 남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어린이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교황.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지금도 그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